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돈 퍼줘도 안 받는다. 중국 반도체 건물 회사 떠나. 반도체 급한 중국에 폭리치하는 대만 팹리스.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돈 퍼줘도 안 받는다. 중국 반도체 건물 회사 떠나입니다. 중국 반도체 건물이 돈을 거부하고 회사에 떠난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회사는 SMIC예요. 중국의 SMIC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애지중지하는 기업이죠. 기술 인력 확보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대대적인 주식 인센티브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TSMC 출신 두 명을 포함한 세 명의 임원에게 주식 인센티브를 펼칠 만큼 인력 관리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지난 12월에도 TSMC를 거쳐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양몽성 대표의 사임설로 SMIC의 주가가 1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인재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 이 회사의 존망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 인재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인력 지키기에 혈안이 된 SMIC에서 연구개발 2인자가 스톡 옵션도 포기하고 갑자기 퇴사해버린 것입니다. SMIC 측에서는 회사의 연구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밝혔지만 외부에서는 SMIC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죠.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7월 4일 오후 SMIC는 기술 연구개발 부총재인 우진강 박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했다고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6월 26일 SMIC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요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계획을 통과시킨 후여서 그 파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스톡옵션까지 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스톡옵션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6월 26일 날 SMIC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요 경영진에 대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분이 나가버렸죠. 2020년 기준입니다. 우 부총재의 연봉 214만 위안, 한국 돈으로 3,7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번 스톡옵션 부여 계획으로 행사 가격 20 위안에 스톡옵션 16만 주를 지금 부여를 받았습니다. 7월 2일 중국 커장반에 상장된 SMIC 종가는 58.13 위안, 예, 58.13 위안. 계산하면 시세 차익으로만 608만 위안, 한국 돈으로 10억 6,800만 원에 달하는데, 우 부총재가 퇴사하면 이 스톡옵션 모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포기하고 퇴사를 해버린 거죠. 우 부총재는 2001년 SMIC에 입사했고 2014년부터 연구개발부서 부총재를 담당하면서 14노 핀팩 공정 개발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4나노 핀팩 공정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목숨 걸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14나노급 핀팩 공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 부총재입니다. 우 부총재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우 부총재가 담당하던 핀셋 공정은 SMIC가 개발 진행 중인 핵심 중에 핵심 사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SMIC는 2020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핀셋 양산은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으나 2세대 핀셋 공정은 양산 테스트 단계로 글로벌 선두 업체와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2세대 핀셋 공정 개발, 그리고 14나노 핀셋 기술 플랫폼 개발은 SMIC 입장으로서도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인데, 이 진행 담당자, 우 부총재가 떠나버리게 되면, 이 자리가 무주공산이 되잖아요? 이 자리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그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MIC는, 시중에 도는, 시장에 도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SMIC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우려를 차단하는 게 노력 중인데, 2020년 7월, SMIC 중국 커장반 상장 시 공동 주관사였던 하이통증권, 그리고 CICC는 보도를 통해서 우 부총재가 SMIC 연구개발 부서와 업무 인수인계를 이미 마쳤고, 그의 퇴사는 SMIC 연구개발과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퇴사 영향으로 연구개발은 계속 진행 중일 것이고 경영활동에도 실질적인 영향도 안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우포 정제가
회사와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경쟁업체 취업 제한 조항에 이미 서명을 했으며, 회사가 보유한 기술 특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무부 총재가 지금 나가서, 들어갈 회사는 중국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SMIC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회사이자 최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곳에서 나가서 중국 업체로 다시 취업한다? 이거는 안 되고, 아마 외국으로 나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같습니다. SMIC은 지금 우보 총재의 퇴사가 개인 사유, 그리고 회사의 연구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까지는 지금 진화에 나섰지만, 외부에서는 10억 원의 스톡 옵션까지 포기하고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작은 돈 아니죠? 10억 원의 스톡 옵션을 포기하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 이 돈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SMIC를 지금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도 SMIC를 지금 우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 부총재가 반도체 분야에서 장기간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쌓아온 데다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수장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SMIC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인재 부족난을 겪고 있고, 또한 반도체 소부장, 이 모든 것들이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SMIC는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핵심 인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 뚝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최근엔 대만의 TSMC 임원 출신 저우 주셰트 회장과 량몽승 공동 최고 경영자, 장사이 상무 등 3명에게 각각 자사 주식 40만 주를 주당 20위안의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할 만큼 지금 인력 확보 그리고 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2,360만 위안, 한국 돈으로 41억 원까지 이런 자금까지도 이들에게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지난 5월에는 상하이 커장판에서 전체 주식 약 0.96%에 해당하는 7,565만 주를 발행해서 최대 4,000명의 임직원에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하기도 했죠.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2,360만 위안, 한국 돈으로 41억 원에 해당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재를 지키려고 혈안인 가운데 우 부총재의 스택 옵션도 포기하고 SMIC를 퇴사하는 그림은 시장으로 하여금 걱정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MIC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SMIC 주가는 5일 9시 52분 기준 커창반에서 0.26% 하락한 5.77위안의 거래가 되었고, 홍콩 증시에서도 1.08%가 하락한 23 홍콩 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분이 나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홍콩에서도 마찬가지고, 커창반은 지금 상하이에요. 상하이에서도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간 것은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나갔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해서 이분이 나간 가장 큰 의가 뭘까? 지금 중국의 SMIC와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기술자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배경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폭리를 취하는 대만의 팹립스입니다. 대만의 팹립스 업체들이 대만 내 파운드리 업체들의 도움으로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하고 중국 업체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대만의 팹립스 업체들은 2021년 1분기 매출 총 이익률 평균이 7%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굉장한 수준이에요. 47.5%라는 것은 거의 꿈의 숫자와 같은 거죠.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 총 이익으로 나눈 매출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큰 지표이죠. 대만의 팹리스들의 영업 이익률 평균은 25.4%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대란의 시기죠. 즉, 반도체 시장에서 팹립 업체들이 공급자 우위에 서는 기류가 아주 뚜렷하고,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업체는 파운드리 회사고,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이 되는 거죠. 가전과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팹립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자제품용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과 DDI 등은 올해 가격이 20%나 올랐지만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죠. 이러한 초화황의 수위를 대만의 팹립 업체들만 독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의 UMC, 그리고 TSMC, VIC, 이 모든 회사들, 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이 팹리스 회사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를 또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가전업체 등에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지금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 영업이익률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전문기업인 미디어테크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20년 1분기 9.5%였던 것이 2021년 1분기에는 18.7%로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DDI 전문인 노바텍도 영업이익률이 15.4%에서 2020년 1분기에요. 2020년 1분기에는 15.4%였던 것이 2021년 1분기에는 27.3%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2021년 대만의 팹립스들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리콘옥스, 매그나칩 등 한국 기업이 장악한 프리미엄 제품인 OLED DDI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가 예상될 정도예요. 5위권이었던 대만의 노바텍은 올해 2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우세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누가 빠지게 되냐? 실리콘옥스, 매그나칩이 빠지게 됩니다. 이만큼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SMIC가 붙잡아도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린 우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대만의 팹립스 업체들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